네. 다음,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, 이제 특히, 이, 국적 상실 증명서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이제 그 부분, 그 한국계 외국인들은, 국적 상실 서류 또는 국적 이탈 서류 부분이에요.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꼭 이 부분 거 신경 써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가족 관계를 특별히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, 그래서, 부모 사망은 사망 증명서,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표기 증빙 서류 또는 친권자의 재혼 여부 확인 서류 필요하고요.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있습니다. 공식 확인을 득하여 이제 제출한다. 공교 지정 양식을 작성해서 정부 기관의 공식 확인을 득하여 제출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입양 과정이 있어요. 그러면은 입양 확인서가 있고, 입양은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입양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 역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입니다.